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분대, 끝없는 유라. 깊은 사연 한 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숨겨진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어 김지봉 씨. 성공. 아, 좋아요. 아, 네. 오늘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노래 잘하시네요. 아, 이게 흥이 많으세요. 음성이 좋으셔가지고. 네. 예, 흥이 많으세요. 오. 자, 아, 우리 준비됐어요? 네,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시원하게 하죠, 파이팅 넘치게. 가볼까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쿨 해성남녀. 쉽지 않아요. 예, 아, 예,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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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라라라라라라, 예. 여자들 항상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지. 남자들 다 똑같은 늑대라는 말. 도대체 알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늑대들은 모두 다 하! 자기네 여자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아우! 남자들 항상 이런 말을 은근 슬쩍 하지. 내 숨을 떠는 여잔 정말 싫다고. Oh yeah. 도대체 알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로 낼 수 없는 여자는 조금만 사겨 없다 사실은. 남자들 멀리 멀리 해도 내세울 건 능력은 있지만 여자는 곧 죽어도 미모란 사실은. Oh, 여우민을 맞았지. Hey, 남자들 왜 그렇지. 이 경고등을 보는 순간 멘붕이 됐어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주몽 안현웅 씨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김태훈 오승은 대 부자명 김예림. 자, 이번 예선전은 손남손녀의 대결이에요. 훈남훈녀의 대결인데, 먼저 우리 오승은 씨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도전 전국 10년 만이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 결혼하고 아기 낳고 네, 가정 네, 와. 예쁘게 잘 꾸려가고 있어요? 네네. 아이가 하나? 둘이요. 둘? 어머! 네. 세상에 애 둘 엄마가 이러고 다녀요? 아버지 같아. 그럼 큰아이가 다섯 살? 네, 다섯 살. 둘째? 세 살. 세 살. 야, 연년생. 딱 좋네. 넌 아들, 아들 아니야? 딸딸이요. 딸딸? 어머! 닮았어요? 오승희 씨하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얼굴을 제가. 아빠가 이뻐요? 아빠요? 아니, 다 아빠 닮았다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이뻐야지. 축하를, 네, 축하를 하려고. 아빠가 이뻐요? 후덕하게 생겼어요. 복있게 생겼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후덕하면 됐지 뭐. 좋아, 죽네 우리 엄마들. 후덕하면 됐어. 후덕하면 됐어. 자, 그리고 우리 김태훈 씨가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예능도 첫 출연이고 도전적으로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쵸. 어떤 작품들 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 대장금 있죠. 대장금. 예, 대장금에서 이제 조광조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편제, 그다음에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예, 거기서 이제 음유시인 그 그랭구아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 그 노트르담 드 파리 그 한 대목만 좀 해주. 저도 굉장히 감명 있게 본 뮤지컬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예.